자, 오늘 영상에서는 짧은 레포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마우스피스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아래턱의 위치 변화에 따른 운동선수들의 퍼포먼스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2020년인 최근에 진행되었지만 표본 및 관찰 시기가 매우 적고 약간 주관적인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도 한 2000년대 초반쯤에 턱관절 장애 TMJ라고 하면서 턱관절 교정기가 꽤나 유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도 순진했어서 거의 8, 90만 원을 주고 무슨 그 점토 같은 허접한 교정기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게 되면 아래턱에 위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입 사이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입을 앙 담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입을 앙 나물지 못하고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증가한 입속 공간이 이 턱관절의 부하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게 되고, 목뼈인 경추의 곡선을 바꿈으로써 거북목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올바른 후면사슬의 정렬이 완성되고, 그로 인해서 그와 연결된 후면사슬의 근육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햄스트링 유연성을 체크해서 마우스피스를 착용했을 때는 55 5.07cm, 그렇지 않았을 때는 51.6cm의 유의미한 유연성 증가의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하체의 근력도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몸의 정렬, 그리고 턱의 정렬을 카이로프랙터가 몸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목이 좋지 않았던 저는 목이 아프면 턱이 아팠고, 턱이 아프면 목이 아팠습니다. 항상 힘을 쓸때 입을 앙 다무는 습관이 있었고, 운동을 하고 나면 턱이 너무 아파서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벌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턱관절 장애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는 현재는 턱에 고통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 이유는 현재는 이제 운동을 할때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끼고 요새는 어차피 운동할 때 이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속에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있고, 마우스피스를 착용한 지 거의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무거운 세트 같은 거할때 수건을 입에 물고 했었던 적도 많았고, 그리고 입을 앙 다물지 않기 위해서 혀를 이렇게 천장 위에다가 붙이는 습관을 많이 들였었어요. 실제로 마우스피스는 퍼포먼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피스는 치아 손상 및 턱관절 손상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중량 운동을 하는 분들, 아니면 근비대에 몇 세트 약간 혼을 쏟아부으시는 분들은 턱이 아프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마우스피스 사용을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논문에 나온 대로 이 마우스피스 착용 여부에 따른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진짜 효과가 있나 없나? 사실 저도 뭐이 마우스피스를 착용한다고 해서 뭐 순간적으로 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뭐 물론 교정을 받으면 진짜로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뭐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일단 제가 좀 밑밥을 깔자면, 지금 굉장히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서 뻣뻣한 상태입니다. 뭐이 정도까지 원래 뻣뻣하진 않은데, 일단 마우스피스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정도 딱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손가락 한요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손가락 한요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정도. 마우스피스를 한번 껴볼게요. 이건 카메라 지금 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이거 한이 정도 같아요, 이 정도. 진짜로. 그래서 저 논문에서도 사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 테스트 같은 게 굉장히 주관적인 바이어스, 그냥 편견이 많이 끼쳐질 수밖에 없는 테스트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저도 막 그렇게 막 신뢰를 하지 않지만, 아무튼 저는 일단 턱관절이 항상 입을 앙 다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저거를 좀 끼고, 마우스피스를 항상 끼고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또 특히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속에 탁 끼기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피스를 낀 지 한 1년 정도 넘었고, 뭐 저같이 마우스피스가 필요하다라고 한 번쯤이라도 느껴졌던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피스의 사용법은, 이 마우스피스가 되게 좋은 게 요새는 기술력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자가 몰딩이 돼요. 얘 스스로가 우리가 굳이 막 병원 같은 데 가서 내 이빨에 맞게끔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몰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를 뜨거운 물에 넣어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얘가 조금 말랑말랑해져요. 말랑말랑해졌을 때 조금만 식히고 그 다음에 입에 집어넣으면, 제 스마트스토어 상태 페이지에 적어놓을 건데, 아무튼 입에 집어넣고 입을 앙 다물면 그 얘가 이제 제 이빨에 맞게끔 딱 모양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물에 넣으면 그대로 이제 성형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자가 성형도 되니까 맞춤형으로, 뭐 완전 막 병원에서 맞춰주는 것만큼 정확하진 않겠죠. 하지만 뭐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